아, 틀렸어요? 실은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밤에 한국사 능력 시험 그 제30회 치른 날이었잖아요. 그날 제가 고급 문제 그 해설을 했었어요. 해설했는데 그걸 이제 주말 내내 그 작업해서 거의 일요일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일요일에 유튜브에 올랐는데, 아, 잘 몰라요? 일요일에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저기요, 중급도 좀 해주세요. 아, 미대생이세요? 그, 유튜브도 해주세요. 예, 중급 과정도 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분도 시청자신데, 시청자신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중급도, 결국, 제가 아까 스케줄 가기 전에 일단 문제지를 뽑아놓고, 지금 와서 일단은 좀 이제 한번 풀어보기로 예, 결정을 했었어요. 네, 그렇고요. 보이니? 오케이. 네,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그 뭐냐 각종 뭐 입사하거나 뭐 공무원들 시험 보거나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고급에서 70점 이상 받아서 1급에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급은 사실 약간 이제 중고등학교 난이도 그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 기준으로 하면 중급하고 고급 사이의 난이도가 수능 난이도예요. 네. 고급은 한 대학 교양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세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중급 문제는 쉽다기보다는 근데 약간 좀 세밀하게 좀 이것저것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 수준인 초급 문제만으로도 40문제이고요. 중급하고 고급도 50문제씩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뭐 20문제만 풀면 땡이지만 그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게 상당히 좀 집중력이 좀 필요가 돼요. 이게 50문제 풀려면 은근히 좀 체력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 50문제를 한꺼번에 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5문제씩 컷으로 끊는데 이게 한 중반쯤 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목이 마르더라고요. 계속 아 예. 물을 지금 500ml를 대기를 시켜놨고요. 물을 500ml를 대기 시켜놨고 은근히 이게 체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에 대한 설명은 제 고급대 유튜브하고 방송국에 있으니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고급 문제 한 50번 문제 독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고 중급 문제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진에 나온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사진은 이제 연천 전곡리 그 선사 유적지가 나왔어요. 연천 전곡리에 위치한 가시대 유적지로 대표적인 출토 유물로는 주먹도끼, 글깨 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돌도끼의 그 모양새를 보니까 구석기 시대인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그 군복무 시절 때 처음에 자대를 한번 갔다가 그 자대를 옮긴 적이 있었어요. 사정상 그 뭐냐. 대대 참모부 행정병으로 보직을 옮기게 되면서, 근데 이제 보직 옮기기 전에, 그, 군수부대 그 영외중대가, 그, 뭐냐, 경기도 연천군, 그, 전곡면, 연천군 전곡면, 그 초성리에 있었어요. 초성리에 있던 그 영외중대가 있었는데, 거기, 그러니까 그 초성리가 딱 거기거든요. 그 1호선 그 소요산역에서 그 뭐냐 동두천역이나 소요산역에서 그 이제 백마고 지역 가는 그 통근 열차에 탈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요산역의 바로 다음 역이 초성리역이에요. 한 거기까지는 지금에서 제가 밟아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현재는 그 다음 역이 전곡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1호선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그 한탄강역이 그 폐역이 되고 바로 이제 전곡역으로 가게 돼요.
그쪽을 말해요.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지 이제 선사의 적지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견학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멀어, 서울이지만 가기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정답은 4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어. 구석기 시대에서는 이제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굴에서 그 꽃다운 그놈님 어서 오세요. 동굴에서는 이제 동굴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어디서든 안 보이니까 그거를 해요. 아, 신사동 청년님, 어떤 말씀 하실 게 있나요? 동굴에 있다 보니까 밤에 누가 자기 아내인지 안 보여요. 남편인지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동굴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안경이요. 제가 이게 약간 그 얼굴 구조 때문에 안경이 계속 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얼굴 구조 때문에 제가 이 안경을 끼면 그것 때문에 안경이 좀 약간 좀 비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수시로 지금 얼굴 좀 만지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약간 피부 특성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경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이에 여자는 배가 불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기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동굴에서 살 때는 석기 시대 때 이게 모계 사회가 중심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불도 없는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부 관계 거기서 좀 이루어졌다고 봐도 돼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남자들은 계속 그 사냥 나가다 보니까 맹수들한테 그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일찍 죽어, 남자들 다 나가서 죽어.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막 여자들이 좀 많이 남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농사에 소를 이용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이고요. 가락바퀴로 씨를 뽑았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널무덤과 동무덤 만들었다, 이것도 청동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했다, 이거 신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구석기 시대. 다만 이거 그 유적 나오는 그 문제여서 그런지 이거는 그냥 1점짜리 문제네요. 사실 1점짜리가 10문제 있고 3점짜리가 10문제가 있어요. 보통은.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2번 문제 갈게요. 다음 법이 시행된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이 있대요.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이거 2점짜리 문제이고요. 한서 지리지에 나온 내용이 그 사료로 여기 문제가 나왔고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인다. 섬뜩하죠? 재판도 없어. 그냥 법대로 그냥 곧바로 죽인대.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몰입하여 그 집의 노후로, 여자는 비위로 삼는데 용서받고자 할 때는 550만을 내야 된다. 여기서 몰입은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남자는 이제 노예로 그 부려먹고, 여자는 그 첩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예. 네. 섬뜩하죠? 근데 이 한서 지리제에 나온 이 내용은요, 고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팔조금법이에요. 팔조금법. 간단해. 그 시대에는 법이 딱 8개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그 법이 몇 개인지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밖에 기억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헌법 이외에도 아주 그냥 수많은 그 법들이 막 여러 개가 다 있잖아.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워? 심지어 법을 전공하는 분들도 법다못 외워요. 제가 법대 나왔다는 건 아니고. 정답은 이제 선택지를 찾아볼게요. 1번,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임신서기석, 고조선하고는 약간 연관이 없는 것 같고, 국내성천대 배경을 살펴본다. 이거 역시 고구려 개국 초기예요. 3번,
실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한다. 이거는 백제 역사하고 관련된 얘기고, 4번, 한의 왕검성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고대 조선이 전환 무제 때, 전환의 전성기인 무제시대 때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중원의 그 왕족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접경을 했던 고구려는 다소 약간 좀 세력이 약해진 적이 몇번 있어요. 고조선이나 고구려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독서 3분과의 인재 선발 기준은 파간다. 이거는 신라의 남북국 시대 전기하고 좀 연관시켜보면 될것 같아요. 뭐 했다고 벌써 시간이 10분이 나가. 3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사상인 천군과 별읍인 소도가 있었던 가에 대해 말해볼까요? 선생님이 이래. 그러니까 여학생이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으면 농업이 발달했어요. 남학생이 5월과 10월에 농경과 관련된 계절제를 열었어요. 그쵸. 천군과 소도. 이제 선택지를 볼게요. 1번 소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소옥제는 고구려죠. 여기서 이 소옥제는요, 신부 집에 서옥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좀 며칠을 지내. 며칠을 좀, 여기 몇 달, 막몇 년을 지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좀 키우고 집으로 돌아가요. 대릴사위 제도죠. 어쨌든 그렇고요. 2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진짜 약간 신적인 정치를 했어요. 사만 시대는. 3번 제가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고구려이고요. 4번 부족 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부족 간 경계, 이것도 약간 부족 간 경계. 사만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거고. 특산물로 당군,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이거는, 네, 역시 사만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4번. 다음, 가상 인터뷰를 통해 알수 있는 전쟁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기자, 우중문이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평화선을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장군이 너무 걱정 마시오. 적을 끌어들였다가 결국 지쳐 돌아갈 때 공격할 것이오. 깊숙이 끌어들이는 거, 평양선까지 끌어들이죠. 자, 전쟁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택지 1번. 고구려가 낙랑을 원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는 고구려 및 대무신앙 시대 때 후한 낙랑군을 한번 좀 약화시킨 적이 있어요. 그 호동왕자 낙랑공주 그때 그 자명고 얘기 있잖아요. 자명고에 대한 그 설화, 그게 바로 이 낙랑군이 잠시 그 약해진 때, 그리고 그이 낙랑군은 결국 미천왕 때 완전히 없어져요. 이 한사군 중에 한반도에 그 남아있던 그 군이 낙랑군과 대방군이 있었어요. 낙랑군이 주로 이제 그 평양 지역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고, 황해도 일대에 대방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후한이 망하고 나중에 서진이 들어섰을 때 서진이 약간 혼란기에 들어와요. 이때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을 하죠. 채팅방에서 녹방인가요?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생방송이에요. 네. 지금은 생방송이고, 지금은 이제 제가 주말에 그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를 해설을 해서 열심히 그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있는 댓글이 저기 중급도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중급도 좀 해설을 하게 됐어요. 초급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초급은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어쨌든. 아, 채팅방이에요.
아니, 왔다 가신 분들도 좀 있어요. 낙랑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건 미천왕 시대라 시대가 안 맞고요. 연계 소문이 주도하여 당구대 침략에 맞서 싸웠다. 이 선택지는 요 인터뷰에 대한 그 바로 뒤 시대에 대한 얘기죠. 고구려 보장대왕 때. 3번.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혜군대에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정답이죠. 이래서 중급하고 고급에 약간 선택지 차이가 있어요. 좀 중급 과정은 그냥 직구로 그냥 선택지에 딱 나와요. 근데 고급은 좀 세세하게 알아야 되거나 말을 좀 꼬아놔. 고급은 이제 대학 교양 수준이거든요. 4번 고구려가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아, 유튜브 검색해 보고 올게요. 아, 네, 감사해요. 고구려가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계기는 고구려 광개토태형 때예요. 당이 평양의 안동 도읍으로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68년에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의 의해서 평양성을 함락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그 군사동맹 그 조약에 의해서 당나라가 대동강 이북을 가져가기로 돼 있었어요. 통치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이 안동도읍으로 설치했는데 문제는 이 평양에 668년에 안동도읍으로 설치했을 때 이미 660년에 그 뭐냐 이미 아니 이미 660년대 그 초반에 이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나라가 백제 그 부흥군을 토벌하는 목적으로 그 웅진도독부를 설치해서 웅진도독으로 백제 왕실의 그 왕족이었던 부여융을 임명을 해요. 부여융을 임명을 하고 이제 경주 설아벌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신라왕이었던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는 이게 당이 단순히 백제하고 고구려 정벌이 끝나고도 신라까지 통치를 하겠다. 그건 야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당 고종은. 그래가지고 이제 문무왕이 이 계림도독은 처음에는 받아들였어. 일단 고구려를 멸망을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고구려가 멸망을 한 이후 계림도독부 폐지를 선언을 하고 이제 나당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웅진도독부를 없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수성전투, 기벌포전투 뭐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당이 신라가 이 정도 저항을 하니까 아무래도 한반도 지배는 힘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동도읍을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겨요. 이게 676년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 과정을 완수한 거는 676년으로 보고 있어요.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거는 이제 668년이지만 그렇고 이제 676년에 이 안동도읍이 요동성으로 가요. 이제 한반도에서 빠져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가게 되면서 고구려 옛 땅이 당나라가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력이 요동까지밖에 오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그 수나라 그 수양제한테 이제 굴복하고 당태종한테 굴복을 했던 돌궐이 이 나당 전쟁을 하는 틈에 돌궐이 이제 힘을 키운 거예요. 나당 전쟁을 그틈 타가지고 고구려도 망했겠다. 돌궐이 일어난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당나라가 대조영이 이렇게 발을 세울 때 어떻게 터치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당나라는 대조영을 발의 군왕에 책봉을 하죠. 돌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시대적 설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이게 뭐냐? 인문학 하는 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인문학 하는 분들은 하다가 뭐딴 얘기로 새. 자, 5번 갈게요. 다음 건국 이야기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5번.
북쪽 구지봉에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니 하늘에서 날아 새로새로 임금의 몫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가 내려와 열어보니 황금알 6개가 있었다. 6알은 얼마 후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첫 번째 아이를 왕으로 모셨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고 지었다. 그쵸? 근데 첫 번째 아이만 왕이 된게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 아이가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됐고 육가야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 가야 연맹은 처음엔 이제 금관가야 중심이다가 광개토 태왕이 그 이제 남하한 이후 이제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어요. 자, 가야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 이제 가야 유적을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1번,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했다. 고구려 소수림왕이었고, 빈민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양성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이었고요.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 등이 있었다. 신라 버풍왕 때 상대 등이 설치됐고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다. 맞아요. 서기 400년 때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공격을 받았죠. 왜냐면 가야가 일본, 왜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요. 왜가 신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5번, 박, 석, 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시조 효과세, 신라 시조 효과세 거서관이 서라벌 건국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남해 차차웅의 사위인 그 석탈의 이사금이 이제 신라의 네 번째 군주가 돼요. 그때는 이제 이사금으로 불렸는데, 그래서 이사금 시대 때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좀 교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 완전히 교대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박씨가 좀 주로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탈해가 좀 초반에 그 즉위했던 배경은, 이제 남해 차차웅의 사위였지만, 이제 대보, 재상이 됐어. 근데 이제 유리 이사금이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보다는 그 매부의 덕이 더 높으니까 매부가 왕을 이어라. 하지만 뭐냐, 석탈에는 아니다, 연장자인 유리 그 왕자가 이어야 된다 했어요. 하지만 얘 유리가 생각이 난 거. 떡을 깨물어서 이빨 티가 많은 사람이 다음 계승을 하자. 그래서 왕이 됐어, 유리사금이. 근데 유리사금이 아무래도 이 대보 석탈의 그 덕을 알잖아요. 덕을 알았다? 훔칠려고님 어서 오세요. 이 석탈의 그 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매부를 임시로 즉위를 시켜요. 유리사금 자기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석탈에도 처음에 이제 자기 아들들이 대를 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름 계승 서열이 있었던 유리사금의 아들들을 그 왕위를 계승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시 파사이사금이 됐어. 그래서 신라는 처음에 효거세부터 여덟 번째 그 아달라이사금 때까지는 그중에 7명이 박씨가 왕이 돼요. 석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달라이사금 대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박씨하고 석씨가 약간 세력이 약간 좀 균등균등했나 봐. 그래서 이제 석씨가 이제 다음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요. 거다가 이제 첨예이사금이 이제 계승자가 없이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인 그 조분이사금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어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알지가 석탈의 아들이었지만 석탈애가 이제 거둬들인 아들이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성씨를 김씨로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은 김씨가 됐어. 나름 이게 똑같이 그 석탈의 후예인 김알지가 그 김알지의 후예가 이제 왕이 되어 미추이사금이 됐는데, 이사금 중에 유일한 그런 김씨왕.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네모의 시대 때부터는요, 네모의 시대 때부터 마립간으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그 네모왕의 아들인 눌찌 시대 때부터 그 마립간이라 불렀다, 뭐 그런 둘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역시 김알찌의 후예였던 실성이 있어요. 실성은 광개토태양의 영향력에 의해서 좀 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왜냐면 뇌물마립간 때 광개토태양이 신라를 구해준 적이 있거든.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뇌물씨 때부터는 김씨만 왕위를 잇게 된 거야. 박씨하고 성씨의 왕위 기승권을 박탈을 해요. 그런데 이 석씨는 이후 이제 왕위 계승권이 없었는데, 박씨 같은 경우는 왕위 계승권을 되찾은 계기가 생겨요. 그 진성여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나중에 효공왕이 아들 없이 죽으니까 헌강왕의 사위가 박씨였던 거야. 진골. 그래서 이 박경희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5번까지 풀었고.